배우 박신양이 대학원에 지원한 근황을 공개했다. 박신양은 1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대학원 수험표 사진 한 장을 게재했다. 공개된 수험표에 따르면 박신양은 국립안동대학교 일반대학원 미술학과 서양화 전공 석사과정에 지원했다. 동국대학교 연극영화과를 졸업한 후 러시아 슬프킨 연극대학교와 슈킨 연극대학교에서 공부한 박신양은 27살 때 러시아에서 유학을 하던 중 미술에 관심을 갖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. 또한 박신양은 2017년 SBS 내방안내서에 출연해 전시회에 초청될 만큼 수준급의 그림 실력과 함께 작업실을 공개한 바 있다. 당시 그는 러시아 유학 시절 작은 미술관에서 본 어떤 그림 앞에서 갑자기 굳어졌다. 박하사탕이 퍼지는 것 같은 그 감동이 고스란히 계속된다면서 미술 작업은 나한테 무한한 자유라고 털어놓기도 했다. 한편 박신양은 2019년 종영한 KBS ETV 동네 변호사 조드로 2에 출연했다. 서은의 프리랜서 에디터 허프커리어의 gmail.com